안녕하세요, 소부입니다. 새벽 시간 에디슨에 대해 알아보고 뇌피셜 영상을 올리자마자 아침 시간에 로우팀에서 떡밥을 하나 던졌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올라와서 놀랬습니다. 떡밥을 던진 주인공은 파커 테렐이라는 기자입니다. 플레인 트루스라는 기사로 어떤 사건에 대해 뒤를 캐는 작업을 합니다. 이 기자는 전반적으로 UE에 대해 비판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과거 도쿄 AI 대참사, 레밍카 사건을 다뤘고 화성 대참사의 원인이 AI라는 의혹을 제기하였으며 소행성 충돌로 사라진 앨리스 행성계의 네 번째 행성이 행성 파괴 무기로 파괴되었다는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럼 파커가 에디슨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디슨의 AI 정책은 인류에게 재앙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AI를 제안했던 이유는 인류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기 때문이죠. 근데 갑자기 에디슨이 AI 정책을 가지고 온 것은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그녀의 오만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둘과의 평화 협상이 더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두 번째, 그녀의 고향입니다. 왜 갑자기 고향을 언급하는 것인지는 일단 에디슨이 자란 오이아 3 행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이아 3 행성은 시안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오이아 행성계의 세 번째 행성입니다. 유이 시안의 냉전시대 전 오이아 3 행성은 시안이 테라포밍해서 살고 있었던 지역이었는데 냉전시대에 시안 거주민들이 추방되었다가 냉전시대 이후 시안 제국에 반환되어 유이인의 유일한 외계 영토가 되었습니다. 시안의 영향력이 압도적인 오이아 3에서 자랐고 시안의 과학과 기술력을 동경했으니 뭔가 좀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시안과의 무역에 초점을 맞춘 컨설팅 회사 운영자인 에디슨의 배우자 제스도 오이아 3에서 만났고 제스는 후사라고 있습니다. 인류와 시안의 무역 협정에서 유리한 계약을 따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부가 시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파커는 에디슨과 시안의 모종의 관계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으며 음모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지만 계속 해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정치적 기반이 없는 에디슨이 어떻게 최고 사령관이 되었나입니다. 파커는 무소속 후보가 최고 사령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에디슨은 정치적 네트워크나 기반이 매우 약한 인물인데 대학 학장하던 사람이 1년 정도의 시간 만에 최고 사령관이 된다는 것은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파커가 이야기한 내용이고 이 세 가지를 종합해보고 다시 뇌피셜을 불러보겠습니다. AI로 인한 인류의 재앙, 유이와 시안과의 관계를 봤을 때 시안은 화전 양면 전술을 펼치고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냉전 시기가 종식되긴 했지만 여전히 유이와 시안은 서로 믿지 못하는 관계입니다. 유이와 각을 세워봤자 시안도 크탁이라는 미지의 종족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유이와는 겉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속으로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전쟁의 도구가 바로 에디슨과 AI인 거죠. 시안이 에디슨을 최고 사령관으로 만들고 그녀를 조종하여 AI를 이용하여 유이에게 큰 피해를 입힌다가 제가 말하는 뇌피셜 시나리오입니다. 뭔가 떡밥이 더 필요한데 뇌피셜을 더 굴려보자면 에디슨의 부모님이 유이의 피해를 입고 사망하지 않았을까 또는 냉전시대의 에디슨 가문이 유이에게 핍박받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픔을 안고 어린 시절을 시안의 영향력에서 보내고 결국 마음속에 친시한 반유이적인 반전인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스쿼드론 42가 반들과 유이의 이야기가 주된 내용인데 나중에 시안까지 확장될 수 있는 좋은 소재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제 뇌피셜이었고요. 파커의 명백한 진실은 에디슨이 누구인지 밝힐 수 있을까요? 기대해보겠습니다.